우리나라 옛 이야기. 할아버지를 버리는 지게.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된 옛날이었어요. 관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마을에 아주 마음씨 나쁜 사나이가 살았답니다. 사나이는 딴 일은 몰라도 지게질만은 누구보다 잘했어요. 지게를 잘 지면 쓸데가 많지. 사나이는 나무를 한 짐 잔뜩 찍어도 산길을 쉽게 다녔지요. 식구는 모두 넷이었어요. 사나이에게는 아내와 아들과 늙은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아내는 사나이만큼이나 마음씨가 고약했답니다. 그러면 아들도 닮았겠다고요? 글쎄요. 아들의 이름은 도리인데 지게질을 잘하는 것은 사나이를 꼭 닮았지요. 하지만 마음씨는 아주 착했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할아버지였어요. 나이가 많아 아무 일도 못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오랫동안 병을 앓아 누워만 지냈답니다. 아휴, 늙으면 죽어야지.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나이와 아내도 걸핏하면 이렇게 말했지요. 정말이지, 나이 많으면 죽어야 돼. 병관을 해드리기는커녕 날마다 구박을 했답니다. 아휴, 속상해. 반일이 바쁜데 도와주지는 않고 누워만 있으니. 사나이는 할아버지의 방 쪽을 보며 눈을 흘렸습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아무 말 않겠어요. 먹고 싶은 게 뭐 그리 많은지 별별 걸 다 찾는다니까요. 아내도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 소리가 방에까지 훤히 들렸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못 들은 척 돌아누웠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중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컬럭컬럭 기침을 했어요. 또 기침이 시작됐군. 이거 어디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사나이가 투덜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릴 적에 귀하게 기른 자식이 이제 와서 저렇게 불효하는구나 생각하니 슬펐던 거지요. 가끔 도리가 할아버지의 방에 찾아왔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가 가장 기뻤어요. 할아버지, 고생 되시지요? 아니다. 매일 누워서 노는데 고생될 게 뭐 있겠니? 이거 잡수세요. 뭐냐? 곶감이구나. 도리는 숨겨온 곶감을 할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러고는 손을 꼭 잡았지요. 아내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늙은이 옷, 저것도 늙은이 옷.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빨래거리 만드는 것뿐이라니까. 나 원참 기가 막혀서 무슨 수를 내야지 안 되겠어. 화가 난 아내는 빨래방망이로 빨래를 마구 두들겼어요. 마치 미운 할아버지를 때리는 듯 했답니다. 밤이 되자 호롱불을 켰습니다. 사나이는 새끼를 꼬고 아내는 바느질을 했어요. 여보, 좋은 생각이 있어요. 뭐요? 아내가 사나이 귀에 대고 몰아 소곤소곤거렸습니다. 사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됐어, 내일 당장 그렇게 합시다. 아내는 빙긋 웃었습니다. 다음 날 사나이는 마당에 지게를 세웠어요. 아내와 함께 방에 들어가 할아버지를 안고 나왔지요. 그러더니 할아버지를 억지로 지게 위에 올려 앉혔답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할아버지가 웬일인가 싶어 물었어요. 방 안에만 계시니 갑갑하시지요? 오랜만에 산 구경이나 하시라고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사나이는 할아버지를 지고 삽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뒤를 따랐어요. 할아버지를 지게 해준 사나이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이 점점 깊어졌어요. 짹짹! 불쌍한 할아버지! 새들이 슬프게 울었습니다. 캥캥! 나쁜 사람이야! 여우들이 나무 뒤에 숨어서 사나이와 아내를 욕했어요. 산에서 나무를 하던 도리가 할아버지를 지고 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딜 가세요? 어머니도 함께. 어? 할아버지까지? 너 잘 만났다. 내가 좀 져라. 어딜 가시는데요? 보면 모르겠니? 할아버지 모시고 바람 쐬러 가잖니? 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어요. 도리는 할아버지를 지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산길은 점점 험해졌어요. 나무가 우거져 대낮에도 어두웠답니다. 됐다. 저 바위 밑에다 할아버지를 내려놓아라. 네. 도리는 작대기로 지게를 버티어 세우고 할아버지를 안아서 내렸어요. 너 먼저 내려가거라. 아버지에게 떠밀려 도리는 할 수 없이 내려갔습니다. 도라. 등 뒤에서 할아버지가 불렀어요.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였답니다. 조금 내려가다가 도리는 기다렸어요. 얼마 뒤 아버지와 어머니만 불이 나게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죽으면 산에 묻힐 테니까 미리 버린 거다. 어차피 죽을 때도 다 됐고. 잔말 말고 내려가거라. 아버지는 도리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뭘 잊었어요. 도리는 손을 뿌리치고 산 위로 달려갔습니다. 도리가 빈 지게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지게는 무엇하러 가져오니? 아버지가 물었지요. 쓸 데가 있어요. 어디다 쓰겠다는 거냐? 이번에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지게를 잘 둘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늙으시면 이 지게로 쳐다 버려야지요. 뭐라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몸을 부르르 떨고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내가 잘못했다. 할아버지를 다시 모시러 가자. 다 같이 할아버지 앞에 가서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젠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들쳐보았어요. 어머니는 뒤에서 떠받치고요. 도리는 지게를 버리고 뒤따라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업힌 할아버지가 도리를 보며 빙긋 웃었어요.